2개 등의 교장 있고 학교 훈련장, 효사동 훈련장은 총 170만 평입니다. 전투기술 숙달과 군대전투 지능력 배양에 4학년은 하계 8주, 동계 5주간 소대 전투지 능력 배양과 장교로서 갖춰야 될 기본 소양 및 전투기술 능력을 구비하는 데 목표를 두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현재 위치한 곳이 어디라고 했지? 예, 현재 저희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상립이 무명 200고지. 우리의 소부대 공격 전술이 어떻게 됩니까? 예, 적은 취약 시간대에 야함을 틈타 공격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공격전 화생방 공격을 포함한 포병 사격과 이번에야 합니다. 그렇지. 아주 훌륭한 답변이다. 이번 소총들 박수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런다면 효율적인 방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원거리 타격부터 해가지고 상황을 거기 사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분대원들이 이제 상황 조치하고 상황 보고하는 거 이제. 바로 남을 적폭탄 낙하. 적폭탄 낙하. 지방군 경계 실시하고 대피로 대피 이상. 적들이 수신 양호. 들어갔는지. 전체 이번에 뭐 3번 수총수 응급체 실시하고 배우 배반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방대 강화 실시합니다. 그래. 수고 많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 한해신. 예, 맞습니다. 예, 더 멋진 군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손 한번 잡아줘. 그래. 잡아도 되는 거예요? 아니지. 감사합니다. 파이팅. 예, 감사합니다. 잠깐만, 대표 좀 사이 좀. 사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육군 3단 합격. 파이팅! 먼저 가시고. 예, 예. 앞에 잠깐만. 이거 내가 좋아하는 감자국이네. 저희 잠깐만요.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라를 지키러 왔습니까? 네. 우리 안전을 지키러 왔습니까? 네. 대한민국을 지키러 왔죠?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잠깐 봤는데 여러분 얼굴만 봐도 마음이 든든합니다. 저는 62년 동안 세상 살아왔어요. 제가 몇 살이죠? 62년.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얼굴만 보면 아, 이 사람 어떻다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훈련받고 또 이렇게 대화하고 이런 짧은 시간만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어떤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또 많은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대한민국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길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믿고 우리 국민들 밤잠 편히 자도 되겠습니까? 예!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예! 네, 아까 제가 보니까 제가 처음 일어났을 때 인사하는 것보다 우리 학교장님 인사할 때 여러분들 환호가 더 컸어요.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맞습니다. 예! 뜨거운 박수 부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몇몇 사람이 지킬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지켜야 됩니다. 민에서는 또 민이 경각심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애국심을 길러가야 됩니다. 또 공무원들이 있어요. 뭐 저는 이제 국회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이런 정치인들, 공무원들 또 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 내 뜻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군은 군대로 정말 용기를 가지고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애를 쓰셔서 우리 대한민국 반드시 지켜내야 됩니다. 거기 최일선에 바로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